한 손엔 도복, 한 손엔 성경을 든 선교사. 그렇게 박종현 선교사는 척박한 인디언 마을로 들어갔다. 술과 마약, 도박으로 삶이 무너지고 꿈과 희망이 사라진 인디언을 향해 그는 할렐루야 도복을 입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태권도의 복음 실은 선교사. 그는 미국 선교사들도 두 손 든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 그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오래 참으며 오래 기도했다. 지난 15년간 어두웠던 인디언들의 삶을 희망의 빛으로 바꾼 박종현 선교사의 할렐루야 태권도 복음 전도기를 만나보자.